정말 잘 먹고 갑니다. 네, 혼자 사기가 양이 작아요. What? 이게 적다고요? 명랑 내가 갈까 못 갔는데. 안녕하세요. 농성동 또 왔습니다. 아, 오늘 갈 식당은 농성동 아니에요. 월산동에 있습니다. 농성동을 이제 가로질러서 가야지 월산동이 가깝거든요. 여기 최근에 진짜 자주 온다. 서구청 딱 맞은편에 먹자거리가 있어요. 먹을 데가 많아, 괜찮아. 구독자 몇 분이 제가 간 식당들을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넘치는 자신감, 내가 백박. 현진권에 여러 명 갔었대요. 아, 출발할 때 비가 안 왔는데 불안한데. 아,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부부국밥 이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인사드릴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예. 비가 점점 오는데. 오늘 가는 식당은요, 월산동 그 현진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을 누가 소개시켜줬나? 현진관 사장님이 어머니가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카메라 끄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장님, 여기 현진관 바로 맞은편에도 백반집 있던데, 사장님이, 어? 잠깐만, 국밥 주 사장님, 뭐 드릴라? 아, 예, 바꿔서 주시려고. 예,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굳이 이까지 나오셨어? 오, 참. 아까 얘기하려는 거 마저 하자면요, 현진관 바로 맞은편에도 백반집 있던데, 현진관에서 가격 이렇게 받으면 저 건너편 사장님 뭐라고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거기도 괜찮아, 가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식당이 현진관,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 식당입니다. 농성동 부부국밥 사장님께서 막 뛰쳐나주신 바카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내 얼굴이야. 오, 이거도 장난 아니야. 와, 이거 김치찌개예요. 이거 반찬 매일 달라져요? 아, 식당입니다. 네. 매일 반찬 달라져요? 고가도 생산하고. 생산하고. 오, 정말 두 발로. 와, 야, 이게 진짜 광주다, 광주. 얼마나 하는 거야? 뭐야? 밥 봐봐요. 갓 지은 거예요, 갓. 와, 이렇게 잘잘잘잘한 거 광주. 이거 보세요. 국이에요. 골무치.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다 있어요. 고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게장. 김치찌개 안에 고기 보여. 너 아예 처음부터 두 마리 주셨어.
야, 그거 낚시 그 잘 구워놔. 국물층이 나와 지금.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예요. 오징어 좀 비싼데. 오징어 미쳤네요. 와, 와,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몰라. 선택장이에요, 선택장. 구독자님들 이 식당도 꼭 방문해 보세요. 와, 가짓수는 길 건너 현진관보다 적은데요. 이게 또 보기 드문 반찬들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여기 일요일 장사해요? 아니요. 일요일 장사 안 하는데 토요일까지만 해요? 네. 아침 11시부터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은 3시부터 5시 그렇습니다. 오징어 무침이에요. 두꺼워. 이거 다 오징어인데. 이거는 홍어. 홍어랑 그 오그라키 무말린 톳 고기 뒤로 봐야 되지. 아부레기. 고기. 없어서 못 먹는 양념게장. 만찬 잘한다. 맛있다. 광주로 주소 옮긴 사람 정말 잘한다. 엄마도 주소 옮기자 이리로. 하나씩 먹었는데 클리어 했거든요. 김치찌개 고기 왜 넣나요? 반년들 짠 좀 넣어가지고 막 비벼 먹어. 이 양념들 아깝다. 되게 맛있네. 안 짜요. 반찬 더 달라면 됩니다. 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속속 비벼 먹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엄청 많이 넣었어요. 우후. 명란 내가 했던 못 갔는데. 농담. 아니요. 와, 시디 광고다. 외국 나가 살라 그랬는데 안 돼. 광고를 떠나고. 여기도 서구인가? 남구인가? 월산동이 남구예요, 서구예요? 남구. 광주 남구가 좀 특이해요. 저희 집 기준으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상무지구 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제 양궁장 나오거든요? 국제 양궁장? 근데 거기도, 거기가 진월동인가? 거기가 남구래요. 근데 버스 타고 시내 가로질러가지고, 충장로 가로질러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봉선동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월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농성동 방향, 서구청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남구예요. 그러면 제가 추론하면요, 남구는 옆으로 그냥 되게 쭉하게 생긴 지역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남구인데 동네가 너무너무 달라,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떤 드릴까요? 안 짭니다. 오늘 또 새로 뚫은 이 광주 맛집에서 거하게 잘 먹고 갑니다. 이거 백반인데요. 대섭씨,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이게 다 안주예요. 아까 그 굴젓 보셨죠? 이게 다 안주예요. 잘 먹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네, 혼자 삽니다. 양이 작아요. 이게 적다고요? 아니 더 달라면 더 주실 거잖아. 아니 다 못 먹어 이거 혼자서. 엄마 들었지? 광주, 이게 광주야. 혼자 상이라서 양이 좀 적었어요. 저기 먹어주고 잘 먹고 갑니다. 또 올게요. 네, 진짜 올게요. 전 좀 화정동 살아요. 걸어왔어요. 아, 네. 가져오세요. 네. 진성 식육식당에서 밥을 먹었고요. 현진관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촬영한 거 갔었잖아요. 여기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대요. 네, 우리 딸도 받는 것 같더라고. 예예예. 예. 언니 엄마 여기 저기에서 봤어. 유튜브 찍는 거 인솔이랑 말하는 거. 어머니 저번에 커피 안 먹고 갔는데 커피 한잔 먹을게요. 나 내가 저기 탤런트 같다고. 왜 자꾸 저 착각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데. 한 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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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헐런 주몽 주몽 예 정말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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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오늘 사진 찍어야 되는데. 또 주먹 나왔어, 주먹. 골대가 나오고 주먹. 주먹에서는 시비에 수산호, 수산호. 수산호, very good. Very good. 탤런트는 아닌데. 아무튼 어머니, 저 또 올게요. 제가 안 먹으면 다 틀려. 아니, 방금. 먹고 왔다니까. 아니, 밥을 주시면 안 되고 밥은 제가 사 먹어야죠. 다음에 와서 사 먹을게요. 광주 너무 좋아. 아 저기 그 치킨집 한번 거기 한번 내면 안 될까? 치킨집 어디요? 5분 마리? 한가에서 내가 오다가 5분 마리요? 네 5분에다 구운 것인데 싹 11,900원으로 이제 개업했거든. 아 최근에 개업한 네. 11,900원짜리 5분에 네. 요리한 네. 닭집이 있다. 아,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여기 이따 밥 먹으러 올 거예요. 아, 그럼 좀 기다릴까요 저도? 좀 기다려봐. 알겠어요. 너 유튜브 이번에 우리 네가 탤런트 갔다 그랬지? 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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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 누구 집에 한번 거기 내보기 이리 와봐라. 빨리 지금 빨리 와봐. 얼마에? 왜요? 한잔 합시다. 할까요? 동구에 치킨집 새로 오픈한 사장님 왜 안 오시지? 이게 충장로 바이킹 하실 때 사진이에요. 저거 충장로 바이킹 할 때. 그건 중앙회관 할 때. 또 딴 거는 노이즈 할 때. 소고기집 중앙회관이라고 다 하셨대요. 노이즈는 뭐예요? 노이즈 경양식. 그것도 경양식이에요. 구독자세요? 네. 잠깐만, 현진관에서 지금 치킨집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젊으신 어떤 분이 쑥 들어왔는데, 구독자. 어디 사세요? 아, 저 여기 서부 화정동 삽니다. 저도 화정동 살아요. 아, 또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저거, 갑자기 여자가 시골 오겠네. 아, 경찰이 쑥이 나구나. 좀 느끼네. 동구청 근처에서 네. 치킨집 새로 지난주에 오픈하신 사장님 오셨는데
여성분인데. 저 유튜브 들어가 보라고 해갖고 제가 열어봤거든요. 편집을 너무 이쁘게 했는데. 아, 네. 친척분이세요? 아는. 지난주에 오픈했답니다. 네. 내일 방문할게요. 저 구독자님 또 뵐게요. 네. 연락 드릴게요. 치킨주 사장님. 네, 네, 내일 뵐게요. 네. 네. 행복하세요. 네.